이번 화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 의정서를 한국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법체계의 대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국제협약 중에도 생물 다양성 관련 협약이 여럿 있듯이 국내에도 생물 다양성 관련법이 여럿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생물 다양성 조치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더욱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법은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 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 조치, 국가 생물 다양성 센터 운영과 외래 생물 관리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도 가입하여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정서에는 2017년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와 환경부, 육부처가 맡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책임기관은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다섯 개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은 연락기관인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접근 절차를 보고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합니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 이용 시 국내에 신고하고 이익 공유 등 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과 두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